불안이라는 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자, 우리 긴장해. 너 긴장하지 마라고 얘기하고요. 시험 보기 전에 긴장해야죠. 긴장 너무 안 해도 문제죠. 긴장은 필요한 만큼 나의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게 긴장입니다. 근데 그게 지나치면 불안이 되는 거죠. 내가 50만큼만 힘을 쓰면 되는데 100을 그럼 0일 때 0에서 50 정도 조금 더 긴장을 해요.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할 때 전혀 긴장하지 않으면 그건 문제일 겁니다. 어떻게 하면 시간을 잘 맞춰서 잘 해나갈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. 근데 그게 아니라 제 막 목소리가 떨고 있고 손이 벌벌벌 떨리고 있고 어떻게 하죠 도망가고 그러면 그건 불안해진 거죠. 이렇듯이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. 우리 몸은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세팅을 바꾸는 과정을 갖습니다. 두 번째로는 우울은 우울이라는 건 뭐냐면 내 몸의 에너지가 바닥나는 겁니다. 불안과 연관성을 본다면 불안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요죠. 왠지 내 몸을 미래를 대비해서 준비시키는 게 불안한 거고요. 우울한 건 시간의 축을 볼 때 과거 축을 보는 겁니다. 아, 내가 그때 그렇지 말았어야 되는데. 아, 후회스러워.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. 즉 우울은 똑같이 불안과 우울이 같이 있을 것 같지만은 불안이라는 건 미래 축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. 미래에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봐 그걸 준비해야 돼. 아니면 그 준비할 수 있을까? 괜찮을까? 라는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고요. 우울이라는 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 내 발목을 잡고 있고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불안과 우울은 바라보는 축이 매우 다릅니다.